농약하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농작물을 해치는 병해충을 모두 없애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가 수익을 올리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기능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고독성과 사형과다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대기업의 제조사들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오염 탓도 있겠지만 동물들이 집단 폐사를 하거나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다 사용한 농약이나 공장의 화공약품이 잔류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재앙을 부릅니다.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하는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곰스란히 인간의 몫으로 남습니다. 또한 농지오염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사람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특히나 월남전에 파병됐던 병사들은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2대, 3대까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특히 제초제의 등장은 농업의 신기원을 불러일으켰나 했더니 그 반대 현상임에도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인력의 부족과 인식의 부족과 소비자들의 무감각에 힘입어 제초제의 사용량과 판매는 계속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조사는 대기업이고 사용자는 농민이기에 심화되고 여기에 거론된 사진은 제 영상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그냥 샘플입니다. 나는 안 쓰니까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친환경 생명농업이요 천연농약을 만들어 쓸 계획을 말함입니다. 비닐멀칭의 목적은 잡초방지죠. 그러나 비닐을 씌웠다고 잡초방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써서 하면 제초제 한 방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고구마 맛이 그런 형태입니다. 잘 보십시오. 피복이 안 된 곳에서만 풀이 납니다. 자세히 보면 드문드문 풀이 났습니다. 저쪽은 이제 비닐이 빵꾸가 났거나 그 겹쳐지지 않은 곳에서 풀이 난 것이고요. 방법은 지붕을 이듯이 해주면 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둑은 70cm로 하고 폭은 1m짜리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증가되고 합니다. 이번 비로 이제 크레나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가을용 백차록수수인데 요번 비로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드문드문 났던 걸 이제 샘플링으로 찍은 건데 이번 비로 아마 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토종 팝콘용 쥐옥수수입니다. 벌레가 이제 달려들죠. 이것 때문에 천연농약을 만들 계획을 세운 겁니다. 풀보다 연하고 당도가 높아 벌레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만들 천연농약 재료들을 소개합니다. 이건 돼지감자예요. 이게 뿡딴지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것이 농약 재료가 된다면 사람이 못 믿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천연 인슐린이 많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당뇨 환자들이 아주고 애용하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싹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밭이 아니고 밭두개예요. 걸음기가 하나도 없는. 근데 엄청 무성해요. 이것을 완전히 그 생태 교란 식물로 알려질 정도로 무성해요. 이렇게 생명력이 왕성해가지고 잡초를 이겨요. 가만 보면은 특징을 보면은 잎을 갉아먹은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벌레들이 싫어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내가 3년 전에 그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그 잘 길렀는데 이걸 삶아가지고 그물을 주면은 배추벌레가 배추가 아닌 그 돼지감자 냄새가 나니까 돼지감자를 인식을 하고 안 먹는 거죠. 이렇게 기피제 역할. 기분 나빠서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모르지만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피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친환경 농약으로 제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건 여름에는 뿌리가 없어요. 캐보면은 뿌리가 다 이 뿌리에 있는 영양물질이 다 싹으로 올라와서 지금 뿌리는 하나도 없고 싹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잎과 줄기를 써도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채취에다 쓰도록 하지요. 이게 자리공이라고도 불리고 장록이라고도 불리는 그 약재인데 잎은 나물로도 먹어요. 그리고 뿌리는 독이 있대요. 사약으로도 써야겠다 하는데 이것을 뽑아다가 쓰도록 할게요. 근데 싹이 작은 거 보니까 1년생 같은데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이게 뽑히면 1년생이고 아하 이래요. 지금 씨에서 난 지 몇 달 안 돼,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지금 3년생 도라지만 해요. 이 정도로 커요. 이거는 적당하지가 않은데 이게 크려면은 이것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적당하지가 않네. 도라지 같은데 보기에는 커 보여도 안 돼요. 이게 얘도 손으로 뽑힌다는 자체가 무섭다. 하여튼 이게 샘플링이고요. 장록이라고 있고 자리공이라고 불리는 독초예요. 이게 오늘은 다른 건 고삼하고 할미꽃 백동은 다 있어요. 근데 예, 오늘은 이것을 채취하도록 할 거예요. 아, 드디어 대형 자리공을 발견했어요. 해야지요, 당연히. 이거 사려면 족할 것 같네요. 이 양이 한 2kg나 3kg 될 거예요. 아무리 흔해 빠진 거라 하더라도 과욕은 금물이고 필요한 만큼만 캐면 돼요. 거치장수는 싹줄기는 잘라내고 해야겠어요. 싹이 너무 무성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 지역이 엄청이 많았던 자리인데 산이 우거지니까 거의 없어졌네요. 이상하게 누가 캐서 없애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그 지역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중기사업할 때 엄청이 많았거든요. 군락지가 이곳이다 했더니 아카시나무가 우거지고 뭐 잔목이 우거지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많은지 알았더니 몇 뿌리 안 되지만 요건 뭐 필요한 양만큼만 그냥 이건 없애준다고 해서 뭐 싫어할 사람 없어요. 다 그냥 잡초니까 캐다 보니까 뭐 한 포기가 꽤 양이 돼요. 한 3kg 양 되겠어요.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뭐가 남은데요? 천연 농약재료에서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꿀벌 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 얘기가 이제 말벌의 공격을 받아서 벌통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이제 병이 나가지고 벌이 거의 망가졌을 경우 그래도 꿀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은 얼마 안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다 먹는 데다가 모기약은 못 치고 에프클라를 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이럴 경우 이 복숭아 잎을 한 줌 훑어가지고 벌통 안에 넣은대요. 그리고 담배 한 개비 피울 정도 한 5분 정도 있으면 벌이 전멸해 있다는 거요. 그 정도로 이게 살충력이 강하다 해가지고 이게 벌한테만 국한되는 건지를 생각해 봤더니 그거 아니에요. 벌도 결국은 곤충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농약을 만들 때 이것도 잎과 줄기를 훑어서 넣었었어요.
그 요번에도 천연농약 만들 때 이것을 이제 잎과 줄기를 잘라서 넣도록 할 거예요. 참고하라고 이제 자료 화면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할미꽃이에요. 백동이라고 불리죠. 현재 꽃은 없고 잎은 이런 모양이에요. 뿌리를 캐서 말려놓은 게 있어요. 별도로 이제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남아요. 그리고 이것은 고삼이라고 불리죠. 현재 꽃이 한창 피어 있고요. 쓴맛이 너무 강해요. 이게 이제 살충제로 최고예요. 근데 유전자는 산삼 유전자라고 불리거든요. 상당히 몸에도 좋은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말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말려놓은 게 꽤 있어요. 잠시 후에 볼겠지만 그거 되고요. 곤충에 다음은 곤충의 특색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친환경 살충제 만들기 제1탄입니다. 살충제의 목적은 사용 목적은 벌레를 죽이기 위함이죠. 충이라고도 하는데 벌레예요. 일단은 근데 보면은 그 90% 이상이 곤충을 말함이고 나머지는 뭐 다리 곤충은 이제 다리가 6개죠. 되게 머리 보면 이 메뚜기거든요. 메뚜기 여치죠. 여치인데 분포도를 보면은 머리와 가슴과 배 이렇게 나눠서 세 군 부류로 할 수 있죠. 근데 다리는 6개고 다리는 가슴에 붙어 있어요.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숨은 어디로 쉬느냐? 콧구멍으로 쉬는 게 아니고 배로 쉬어요. 가만히 보시면 배가 움직여요. 이렇게 꿀뚝꿀뚝 움직여요. 이것은 암컷이에요. 꼬리 같이 삐죽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을 낳을 때 땅을 파는 그 도구로 쓰이죠. 근데 이제 살충제 같으면은 이제 화학 농약은 질식사 해가지고 30초 이내 바로 죽어버리는 건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독초를 이용해서 미량의 독이 있는 식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끓여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 성분을 추가해오면은 이게 빨리 죽어요. 여기 몸에 이제 기름이 살짝 묻으면은 기공을 막아요. 그래서 즉사가 아니고 서서히 죽는 그 친환경 농약을 말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벌레를 먼저 잡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레가 얘들이 너무 작아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완구를 판매하는 분한테 샀어요. 메뚜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도마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추후로 말씀드리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숨 쉬는 걸 배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사용 목적은 이래요. 차츰차츰 이제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이건 1탄입니다. 예, 얘는 이제 여친은 살려주도록 하죠. 일단. 다리공, 할미꽃, 돼지감자, 고삼, 개복숭아 입줄기, 추출액으로 천연농약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농업입니다.